신경전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펼치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죄송해요 깨깨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제 궁둥이의 멍을 보여주고 싶지만 방송이 안 돼서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여기 다 멍해요, 다 지금. 몸을 사리지 않고요. 되게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몸도 반듯하시고 해서 하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유부남의 파워를 보여드릴게요. 화이팅! 맞죠. 세 번째 팀입니다. 네. 종목은 탱고입니다. 네, 탱고입니다. 예. 홀드라는 동작, 즉 클로즈 홀드라는 동작이 제일 네. 중요한 춤이고요. 그 어떤 동작입니까, 이게? 자, 남자 이렇게 아, 잡아주고, 아, 잡아주고 절대 뛰어지지 않죠. 그래서 홀드군요. 네. 우리 탱고하면 또 그 열정을 표현하는 춤이기도 하고요. 자, 시작합니다. 네. 아, 네, 지교 선수. 자, 집에 들어왔어요. 그쵸? 아, 집에 들어온 거군요.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더러워요. 네. 네. 아, 심해 걸렸어. 심하 걸렸습니다. 반전인데요. 끝까지 파트너 케어해주고요, 네. 최경 선수. 아, 오히려 두 사람의 호흡이 되게 진짜 현재까지는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까지 베스트 커플. 네. 네. 제일 높이 사고 싶은 건 이판희 씨가 이 어려운 퍼포밍, 즉 어려운 쇼적인 탱고의 춤을 네.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저렇게 잘 외웠는지. 아, 아 이판희가 역시 음반을 냈던 가수 출신이거든요. 네네네네. 네. 물론 망했죠. 네. 근데 역시 좀. 좀 다져져 있네요. 이야,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데요. 아쉽네요. 치마가 아까 전에 조금 걸려가지고. 치마, 아, 그거 못 느꼈어요. 네. 아까 응원하러 오신 네.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기. 네. 저희 딸이 내려오고 있어요. 아, 딸에다가 네, 남편. 좀 질투가 나지 않았어요? 예, 처음에는 좀 질투가 났는데 저 선생님 분이 결혼을 하신 유부남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그 두 분이 우선 의상부터가 정말 잘 어울리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무대였고요. 매혹적인 그 매력 예, 네. 이런 것들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박재정 김선주 커플의 점수는 34점이었거든요. 박재정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와 비슷하게 하시기를 아, 연습하신 만큼 하시기를 아 동점 나오기를 방송의 묘미를 위해서. 아, 방송의 묘미를 위해서.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노궁아 심사위원님, 7점. 홍미애 심사위원님, 8점. 15점. 이춘식 심사위원님, 9점. 9점. 와우. 김태일 심사위원님, 9점. 3점 조승호 심사위원님의 점수 7점 40점 이렇게 해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 점수가 계속 최고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